조선시대 천주교의 박해를 피해 경기도 충청도 일대의 천주교인들이 안성의 깊숙한 산골로 모여들어 교인촌을 만들어 생활한 미리네 성지를 찾았다. 미리네 성지는 한국 최초의 사제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묘소와 경당이 있는 한국 천주교에서 가장 유서 깊은 성지이다. 미리네는 천주교 박해 때 교인들이 박해를 피해 모여 살았던 교우촌이다. 천주교인들은 이곳에서 화전을 하거나 공기를 구웠다고 한다. 미리네는 원래 은하수를 뜻하는 순우리말이다. 1842년경에 작성된 경기지에 의하면 미천리 미리네를 한자로 표기한 최초의 기록인데 그 후 미리천으로 불리었다. 성지의 한켠에 자그마한 성당이 자리하고 있다. 바로 100년의 역사를 지닌 성 요셉 성당이다. 성 요셉 성당 아래에는 우물이 있는데 이름이 말구 우물이다. 여기서 말구는 마르코의 한자식 표현으로 2000년대에 당시 미리네 성지 주임 선부가 직접 우물 밑까지 내려가 보수 작업을 하여 복구했다고 한다. 그리 크지 않은 아담한 규모의 성당.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렇게 성 요셉 성당에 들어선다. 천주교 신자는 아니지만 성당에 들어서면 절에서와는 또 다른 평온함을 느낄 수 있어 좋다. 오래된 성당의 모습이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다. 특히 김대건 신부의 하관이 모셔져 있어 그 숙연함을 더해준다. 1846년 병호 박해 때 순교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와 1866년 병임 박해 때 순교한 이윤일 요한의 시신이 이곳에 안장되면서 순교 사적지가 되었고 이후 1883년 공소가 설치됐다가 1886년 본당으로 승격됐다. 하지만 본격적인 성역화 작업은 1972년부터 시작됐다. 주변 돌멩이를 흙으로 쌓아 올려 벽을 만든 허름한 단층 건물로 100년 넘게 이어오는 동안 이곳 미리네 성지의 아픔을 고스란히 말없이 지켜보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며 서성이다. 허름한 돌벽을 만져가며 요셉 성당 주변을 둘러본다. 1836년 헌종 2년 프랑스 신부 모방한테 영세를 받은 후 신학생으로 선발되어 최양업, 최방제 등과 함께 중국 마카오로 건너가 파리 외방 정교회에서 신학을 비롯한 서양 학문과 프랑스어, 라틴어를 배웠다. 김대건 신부는 마카오에서 사제 수업을 받던 중 1839년 필리핀 마닐라로가 6개 국어를 익힌 후 프랑스 군함 세실 제독의 통역관으로 있다. 1845년 헌종 11년 고국을 떠난 지 9년 만에 조선으로 돌아왔다. 최양업 신부의 귀국을 위하여 비밀리에 항구를 찾았다가 체포되어
1846년 한양으로 끌려와 40여 차례 모진 문초를 받고 그해 9월 세남터에서 당시 26살의 나이로 순교하였다. 한강변 세남터에서 참수형을 당해 순교한 뒤 형장에 버려진 채 그 시신은 감시를 받았고 밀인의 인근의 검은정 출신인 이민식과 서울의 교우 등 10여 명이 밤중에 시신을 찾아서 인근 문배우리 외국에 등에 잠시 감회장했다가 곧 한강을 건너 과천 양지 등을 걸쳐 이동하여 순교한 지 40일 만에 밀인회에 안장했다. 길 양옆으로 천주교의 교리를 이야기하는 조각상들이 있는 넓은 산책로를 따라 들어가다 보면 큰 성당이 갑자기 눈에 들어온다. 1991년에 건립한 한국 순교자 103위 희성 기념 성당이다. 한국의 초기 천주교회의 역사는 곧 순교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혹한 박해를 받았고 많은 순교자를 배출했다. 1839년 기해박해부터 1846년 병호박해 사이에 79위의 순교자와 1866년 흥선대원군의 박해로 인하여 순교한 24위의 시복식이 1968년 로마 성 베드로 성당에서 거행되었다. 이로써 천주교회는 모두 103위의 순교복자를 모시게 되었다.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으로 방한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1984년 여의도 광장에서 한국 순교복자 103위의 시성식을 거행함으로써 복자에서 성인의 품위에 오르게 되었다. 103위의 순교 성인은 한국인 93명과 함께 파리 외방선교회 소속 선교사로 주교 3명과 7명의 신부로 이루어져 있다. 경당 앞에는 김대관 신부가 안장되어 있으며 김대관 신부에게 사제품을 준 페레올 주교가 1853년 선종한 후 김대관 신부의 무덤 곁에 안장되었다. 밀인의 성당의 초대 주임 신부인 강도영 신부와 제3대 주임 신부인 최문식 신부 등도 차례로 김신부 묘역 주변에 묻히게 되었다. 김대관 신부의 무덤은 순교 직후인 천주교 박해 때부터 신자들의 사적 참배의 장소가 되어오다가 1896년 밀인의 본당이 설립된 후 강도영 신부에 의해 공적인 현양의 장소로 바뀐 이래 일제 강점기를 거쳐 1963년 수원 교구가 설정된 이후 매년 교구의 순교자 현양대회가 개최되었고 1976년 박해 때 수원 등지에서 순교한 무명 순교자의 묘역까지 조성되었으며 1984년 103위 희성 기념 성전이 1991년에 건립되는 등 성역화 작업이 계속되면서 오늘날 한국 천주교의 대표적인 순교 성지가 되었다. 밀인회는 1840년 이전에 박해시대 교우촌에서 시작되어 성 김대관 신부와 순교자들, 성직자들의 무덤이 조성되고 몇 차례 기념성전이 건립되는 등 성역화 작업을 통해 한국 천주교회 순교자 현양의 발원지로 자리매김되어 한국 천주교회를 대표하는 순교성지가 되었다.
모진 박해 속에서도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지켜온 천주교 성지를 둘러보면서 비록 종교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종교가 악함이 아닌 선함과 자비 그리고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연약한 인간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는 듯하다는 생각과 오늘 하루 정말 평온 그 자체를 느낄 수 있어서 좋은 시간들이었다.